사파타의 공격입니다. 난이도 높은 그런 옆돌리기죠. 복식 승률 상당히 안 좋죠. 지금 사파타 선수. 4승 13패. 13패. 네. 네. 이런 게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득점. 이제 나올 때도 됐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죠.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1, 2라운드의 부진을 이제 털어내는. 네. 키스 참 잘 빼냈습니다. 다비드 사파타 첫 득점 이후에 공격 이어갑니다. 옆 돌리기 진행 방향 정확했습니다. 네. 주음하게 치면서 내공의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서 네. 네, 각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빨간 공이 당구대 중앙 쪽으로 이렇게 공 세 개가 오게 되면서 뭐 칠 수 있는 길은 많아졌어요. 네. 과연 어떤 길을 선택을 할지. 이런 상황이 빗겨치기가 될지 뒤돌리기가 될지 쳐봐야지 알죠. 키스가 이렇게 빠지면 이건 빗겨치기예요. 네. 만약에 노란 공 뒤로 내공이 들어갔다. 그러면 뒤돌리기라고 네. 하는데 요 모양으로 이제 빗겨치기와 뒤돌리기를 판단하는 방금 거죠? 전에는 빗겨치기의 그렇죠. 공격 성공입니다. 노란 공에 왼쪽으로 빠졌다 네. 이러면 빗겨치기입니다. 자, 연속 3득점 올리는 다비드 삽. 엄상필 선수의 공격입니다. 가볍게 타격을 좀 줘야죠. 비전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득점. 옆돌기. 감각이 좋은 선수예요. 네. 이 감각이 또 나올 땐 참 좋지만 이 늘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함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네. 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익스텐션을 뭐 장착하려고 지금 네. 타임아웃 불렀다고 봐야죠. 자, 자세가 지금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사용을 합니다. 네. 뒤돌리기 어떻게 보면 딱 나와 있는 공이에요. 충분하죠? 그렇죠. 네. 맥시멈으로 코너까지 가볍게 딱 굴러갔을 때는 공이 딱 한 개 위치가 딱 득점되는 자리로 올 수 있는 네, 그렇게 공이 지금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그걸 정확하게 수행을 해낸 거죠. 네. 자, 엄상필 선수도 이제 연속 득점 가세가 되면서 현재 5대 다시 다비드 사파타에게 공격권이 넘어왔습니다. 첫 공격에서는 3연속 득점의 사파타. 아, 이걸 앞돌리기로 응용을 네. 했습니다. 아, 잘 쳤네. 사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정확하게 3쿠션 위치를 이제 포착한 다음에 그 3쿠션 위치에 내가 기술껏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기술이 뭐 완벽하게 지금 맞아들었죠. 노란색 공을 제일 목적으로 선택을 해서 사파타의 공격. 네, 복잡한 5 쿠션을 네, 설계하고 있죠. 자, 돌아갑니다. 득점 연결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 다비드 사파타 선수가 이제 1, 2라운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생각이 많은 것보다는 아주 간결한 그렇죠. 그런 이제 스트로크를 좀 3라운드에서 보여줍니다. 일단 그래도 좀 장기간 어떤 그 좋지 않은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이제 네. 충분히 빠져나올 만한 그 빠져나올 때도 됐죠. 다시 대회전. 네, 노란 공을 얇게 쳤어요. 키스를 빼내기 위함이죠. 키스를 빼고 네. 성공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얇게 쳤기 때문에 내공을 좀 아래쪽 당점을 주면서 서서히 짧아지는 구질로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기술이 지금 먹혀 들어간 거죠. 이번 공은 지금 대회전이냐 스네이크 샷이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단쿠션을 두 번 이상 타고 오는 그런 스네이크 샷이 있거든요. 자, 사파타의 공격은
스네그샷. 네. 네. 정확하게. 여기에 가까운. 네. 다비드 사파타. 좋은데요. 둘, 셋. 정확하게 네, 스리쿠션을 들어갔죠. 이런 그 이 스네그샷에 이 아마추어 당구 팬들이 매료가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공은 다 원리만 잘 알면 네. 당구 동호인들 뭐 한 20점 조금만 넘어도 성공 확률이 꽤 높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네. 다비드 사파타 9대 2 7점 앞서는 블루원 리조트. 이번에도 여기서? 대회전 돌리는데 아, 키스 빠집니다. 이러면 뭐 안정적이죠. 네. 자, 10만 있다면 또 빠질 때가 없죠. 네. 확실히 좀 2연승을 달리고 팀의 분위기 좀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첫 세트 좋습니다. 자, 1세트의 기선 제압은 블루온 엔젤스가 좀 잡았어요. 네. 주도권은 잡고 가는데 네. 지금 사파타 선수가 지금 막혔단 말이에요. 아, 지금 사파타 선수 지금 투뱅크를 투쿠션 위치를 한번 재고 왔어요. 장단을 맞고 빨간 거 오른쪽에 적절한 두께에 지금 걸겠다. 네. 오, 이거 네. 옵니다. 와, 네, 정말 멋진 샷을 보여주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네, 네, 멋진 샷입니다. 자, 이때 함성이 다 나오죠. 아, 네. 네, 정확했어요. 마르티네스 선수 참 이 공을 잘 치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은 확실히 이 걸어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 아, 그리고 너무 좋은데요. 네, 옆 돌리기 나왔습니다. 자, 이제 1세트 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블루온 엔젤스. 최근에 엄상필 선수의 이 스트로크를 보면은 조금 더 정교함을 추구하고 그 추구하는 만큼 또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정교한 플레이에서 포지션 플레이를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세트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거의 뭐 맞을 네. 정도의 힘만 가지고 딱 공을 굴리죠. 엄상필, 다비드 사파타조가 쿠드롱 위마즈조에게 14대 5 세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 노란 공을 두껍게 비껴치기도 있는데 지금 원뱅크로 가는데 원뱅크 키스도 있고 네. 아, 두께를 얇게 맞췄군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아, 지금 공을 먼저 맞췄어요. 아, 네, 제가 잘못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1세트 엄상필 다비드 사파타조가 15대 5 1세트를 가져갑니다. 확실히 블루온 엔젤스 힘이 있는 팀입니다. 네.